たちの熱い関心がそのまま現れる現場です。今日はドラマ撮影現場の公開がある日ですが、ドラマの撮影より大変だったです。マスコミの方たちのためのフォトタイムやドラマの撮影ながら、マスコミの方たちのためのフォトタイムやドラマ撮影からインタビューまで、一緒に共演している俳優みんな忙しかったです。あ、근데저는내용이나사회적인분위기떠나서일단제일아쉬운거는많은분들이남자이야기를한다는거를잘모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솔직히말하면좋은얘기듣고여러가지얘기를해주시는분들주변분들이있고동생분들
해서 좀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기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짧은 스케줄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긴 힘든 일이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기본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면서도 참 좋은 작품이구나.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큰 열정을 갖고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알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재밌게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좀 알려지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영화를 할 때는 주식을 다루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소재의 어떤 특별함과 캐릭터 때문에 하게 됐고요. 역시 이 작품도 비슷한 거였어요. 거의 맞물려서 하게 되긴 했지만 소재가 마음에 들었고 일단 좋은 감독님, 좋은 작가님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작이랑 소재가 비슷하다고 그걸 놓기에는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때문에 선택을 한 거지 제가 개인적인 주식이나 경제에 뜻이 있거나 생각이 있어서 이런 소재만 다루는 것은 아니죠. 少し大変でしたが、ドラマに対する愛情と関心を持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感謝の気持ちがもっと大きいです。引き続きたくさんの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バイバイ。 KBS 월간 남자 이야기 다시 앞부분 형이 형이 엄마 KBS 월간 드라마 남자 이야기 KBS 월간 드라마 남자 이야기 파이팅!